안녕하세요, 잉크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말이 아니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원래는 꽤 많이 아팠다가 이제 컨디션이 좀 좋아졌는데 주말 내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더니 그게 더 힘들어서 그래도 작년 말에 구매했던 펜을 소개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목소리 죄송해요. 이번 펜은 비스콘티사의 만년필인데요. 사실 저희 비스콘티 위시펜은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호모사피엔스 브론즈에이지입니다. 아, 근데 23K 드림터치닙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꼭새 거를 사고 싶어서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막연히 기다렸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10년 가까이 기다리는데 만난 적이 없습니다. 혹시 투톤립 호모사피엔스 브론즈에이지 행방을 아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제가 당장 사겠습니다. 구형 호모사피엔스 말고 이제 현행을 쭉 구경을 할 때는 저는 원래도 메디치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한정판이 나올 때부터 약간 취향 저격임을 느꼈어요. 아스트랄 때도 너무 예뻐서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빨간색, 파란색 중에서 혼자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클래식한 맛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겨우 참았습니다. 이게 벌써 2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개된 이미지가 우드인 거예요. 특히 제가 브라이오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입에 그래서 맨날 맨팩 드라이어들을 맨날 구경만 하다가 닫고 구경만 하다가 접고 그랬어요. 근데 우드는 관리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특히 빈티지 펜을 구매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선뜻 드리지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원래 드리고 싶었던 모델 메디치가 브라이어드 버전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사진도 너무 예뻐 보이고 이번에는 진짜 사야겠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세 스펙이 공개됐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드가 아니고 브라이어우드 나뭇결 모양의 레진이라는 것을 클로즈업을 보시면 잠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뿌궁 이게 약간 실연이었는데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예쁜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가볍고 관리가 편하지 않을까? 하는 행복회로로 진짜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펜은 진짜가 아니었지만 브라이어우드에 대해서 저희 살짝 좀 알아보고 갈까요? 브라이어우드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색상이 다양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톤은 이런 너무 짙지 않은 이 정도의 고운색이에요. 그래서 원래 나무는 저렇게 생겼나 궁금했는데 신기하게도 브라이어우드는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관목입니다. 지중해에서 나는 브라이어란 소종이에요. 이 브라이어의 뿌리가 나무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뿌리를 캐서 가공한 게 브라이어드라고 합니다. 브라이어드는 리얼성이 좋고 또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지만 기공성이기 때문에 원래 파이프를 많이 만든대요. 파이프 사진을 보니까 아 그거구나 싶으시지 않나요? 아 어디서 브라이어우드로 펜 한번 멋있게 뽑아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참고로 영어로 브라이어가 장미를 지칭하기도 하기 때문에 브라이어우드를 장미목이라고 혼동하거나 병명 표기하는 곳도 많은데 완전 다른 나무랍니다. 그러면 이제 펜을 딱 봤을 때 어땠나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물을 봤을 때는 전혀 진짜 나무 같진 않아요. 레진에 스멀링이 있어서 나뭇결 느낌이 있긴 하지만 나무를 따라하지 않고 색감 포인트만 주고 오히려 잔펄로 화려함을 추가한 게 훨씬 예뻐 보입니다. 그래도 표면이 살짝 매트하게 돼 있어서 단정한 맛이 있어서 좋았어요. 참고로 비스콘티에서 사용하는 레진은 아크로실크라는 고유 소재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 는또 뽑기가 중요할 텐데 너무 한쪽으로 몰린 감이 없고 그냥 딱 봤을 때 조화로웠어요. 캡은 좀더 일자 패턴이고 배럴이 좀더 이렇게 왕글왕글한데 괜찮지 않나요? 처음에 이거 보고 딱 됐다 생각했습니다. 외관을 한번 보면 일단 펜이 꽤 크고요. 보들보들하게 둥글린 각배럴입니다. 총 팔각형이에요. 비스콘티사는 이탈리아 회사지만 그 중에서도 피렌체에 있거든요. 이게 펜의 정체성에 되게 중요합니다. 피렌체 여행 필수 코스인 피렌체 대성당 다들 아시죠? 이 옆에 보면 산조반니 세리아당이 있는데 이 팔각형을 따라 팔각형의 배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트막한 반달 모양 클립은 피렌체의 베키오다리 쉐입을 형상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모델 이름 자체가 메디치잖아요. 15세기에 메디치 가문이 지배했던 피렌체가 역사상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메디치 가문의 문장이 이 백합 장식입니다. 이전 메디치 모델들은 중결링에 그냥 메디치라고 써져만 있거나 문장에서 그냥 새겨져 있거나 그랬는데 이번 브라이어우드는 투명 잉크창을 이 문양이 감싸게 되어 있었어요. 그 포인트에 마지막으로 반해서 진짜 헐레벌떡 샀는데 너무 예쁩니다. 이탈리아보다도 더 좁은 피렌체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고 있다는 게 메디치 모델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트림은 옐로 골드랑 루테늄 어두운 은장이 있었는데 저는
저는 아무래도 이 따뜻한 우드톤에는 금장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바로 금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실제로는 브라스라고 해요. 캡탑은 심플하게 V라고 되어 있고 연결되는 클립. 저는 원래 비스콘티 클립 생긴 걸 참 좋아하고요. 거기에 양측에 에나멜 채워넣는 게 너무 예뻐 보여요. 여리여리한 흰색 에나멜로 세공되어 있습니다. 필러는 파워필러예요. 이것도 브랜드마다 필링 시스템이 이름 붙이는 게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진공중자원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플런저가 너무 뻑뻑해서 뒤로 잡아당기기 약간 무서웠고 823이랑 비교해보면 약간 옹졸하게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움직이는 범위가 좀 더 짧습니다. 비스콘티 부자재나 마감이 가끔 진짜 되게 이상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다행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마감 자체의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펜의 금속부가 좋아요. 일정 수준을 넘으면 펜이 감상이 가능한데 그 선을 넘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비스콘티 모델을 처음 소개하는 거니까요. 캠 여는 방식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유의 톱니바퀴 모양. 훅 세이프 락을 사용합니다. 톱니처럼 반바퀴 정도만 찰칵하고 잠궈주는 느낌이에요. 아마 캡을 돌돌돌돌 돌리지 않아도 간단히 잠기게끔 구하는 장치일 거고요. 잠글 때 이렇게 살짝 캡을 열 때는 살짝 누르면서 여는 듯이 해주면 됩니다. 조금만 적응이 되면 굉장히 편하고 약간의 폭신한 손맛이 있어요. 그럼 드디어 캡을 열어보면요. 입은 EF, F, M, P, S 중에 저는 M립으로 샀어요. 18K 립이고 제 눈에 아주 예뻐 보이는 비스콘티 특유의 장식이 이 중결링의 장식과 동일한 거죠. 이렇게 같이 두고 보니까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정장 넥타이랑 구두 잘 맞춘 기분? 아쉬운 건 저는 투톱립을 정말 좋아하는데 비스콘티가 이제 투톱립을 도통 만들질 않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하트홀이 초승달 모양인 것도 마음에 듭니다. 분할도 너무 잘 걸렸고 너무 예뻐요. 아주 약간 아쉬운 점을 꼽자면 각정렬이 캡 배럴은 괜찮은데 노브는 약간 틀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많이 거슬리진 않아요. 자 그러면 써보니 어떻나. 펜의 스펙이 전체 14.6cm, 펜 자체 13.2cm, 그립 최소 지름 11mm, 배럴 지름 14mm입니다. 그래서 배럴은 조금 굵어요. 손에 쥐고 한참 쓰다 보면은 조금 손이 버거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리뷰한 펜 중에서 흡사한 스펙이 나왈 노틸러스 보야지였거든요. 딱 노틸러스를 쥐었을 때랑 비슷한 그립감이었어요. 근데 무게도 상당히 무겁고요. 거기에 확실히 무게중심이 뒤에 있어요. 심지어 저는 노브를 거의 풀고 사용하기 때문에 더 뒤로 갑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묘하게 필압 자체가 덜 들어가서 팬한테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무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가고 뒤도 무거운데 이상하게 쓰는 건 편하네. 역시 팬이 좀 커져야 하는 건가 하는 딱 손에 얹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획 굵기는 제 건 M인데요. 굉장히 가늘게 나오는 편이에요. F, M 중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는 M이라 결과적으로 대만족입니다. 비스콘티가 전반적으로 가늘게 나오는 편이라는 것 같아요. 립 가공이 조금 둥글게 되어 있기도 하고 종이에 처음부터 막 찰싹 달라붙는 느낌은 아니에요. 한 달 정도 열심히 썼는데 아직은 확실히 좀 낯을 가리는 상태입니다. 잉크 흐름은 평균 이상은 아니다. 저는 살짝 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표준인 정도일 거예요. 물론 저는 넘치는 흐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브를 한껏 열어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딩이 딸리는 건 못 느꼈어요. 다만 흐름 자체가 조금 덜해서 제 취향의 영역보다 조금 더 농담이 심하게 해집니다. 저는 원래 이런 잉크 표현을 더 좋아했던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취향이 많이 바뀌었네요. 결론적으로 평균적인 잉크 흐름과 함께 기본적으로 부드러움이 추가되지만 질감이 살짝 느껴지는 필감을 가지고 있어요. 왠지 2-3년 써서 길들이면 엄청 좋은 느낌일 것 같아서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름을 말하자면 캡을 열어둔 상태에서의 마름도 살짝 있는 편이고요. 보관 시 입마름도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 사용하려고 했더니 잉크가 확연히 졸아들어 있어서 플런저를 살짝 앞뒤로 움직여줬어요. 역시 훅세이플러그 체결이 밀폐면에선 조금 느슨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작년 말 저에게 주는 선물로 구매한 펜이었고요. 비스콘티가 워낙 뭐 복불복이다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을 했지만 양품이 온 것 같습니다. 늘 그렇지만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고 한정판이 꽤 자주 나오는 모델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어머 이분이 이건 그냥 미쳤다 QC가 안 좋다고 해도 나는 사야 되겠어 할 때 딱 사시는 게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잉크님들 감기 조심하세요.